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재미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비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비노. 예, 알비노라는 것은 백색증이라고 해서 색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그런 좀 유전적으로 특이한 그러한 개체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비노 코끼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알비노 코끼리인데 약간 조금 이렇게 입이 조금 찢어져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핑크색으로 보이죠? 그쵸? 색소가 결핍되어 있어서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지만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 정상적인 코끼리들은 어때요? 이렇게 다 회색과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하얀 핑크색이죠. 귀엽죠 여러분, 그죠? 코끼리 새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여러분 진짜 코끼리 대단히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 귀가 이렇게 크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아기 코끼리 덤보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기억나네. 아,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 뒷모습 좀 보십시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오늘은 알비노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그 우리 국내 보도 중에서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비노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알비노라는 것은 저 유전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알비노 분들이신데 머리가 이제 금발을 넘어서 하얗고, 그죠? 그리고 피부도 훨씬 하얗다 못해서 거의 뭐 붉은 빛이 돌 정도죠, 그렇죠? 락 기타리스트 에드가와 자니 윈터 형제인데 모두 알비노라고 하네요. 알비노 환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분홍빛을 띠기가 쉽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눈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눈이 좀 붉거나 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 피부는 아주 새하얗죠, 그렇죠? 상단 왼쪽부터 백인, 그다음에 이건 동아시아인. 하단의 왼쪽은 흑인, 그렇고, 네,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의 한 가지 유형이고요. 한국에서는 백제라 불렸다고 하네요. 멜라닌 세포에서의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적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멜라닌 세포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보이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나 뭐 흑인들이 피부가 검은 것은 멜라닌 세포가 많기 때문이죠. 네. 선천적 질환이므로 후천적 질환이 백반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기 그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점점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어쩔 수 없이 성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백인한테서 제일 많이 나타나면 황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다 유전 질환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겠죠.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 말 그대로 몸의 색소가 결핍돼서 흰색으로 변하고요. 머리카락도 은발 등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머리털뿐만 아니라 눈썹과 속눈썹까지 몸의 모든 털에서 색소가 빠진다고 합니다. 와. 눈에 홍채 색소가 없어서 또 눈의 혈관이 그대로 비쳐서 저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은발 저간인 알비노는 많이 심각한 경우이며 그만큼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쵸? 저간이면서, 그쵸? 그다음에 저간인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0.001%니까 몇명중뭐 가만있어 봐. 몇 퍼센트? 0.001이니까 뭐만명중한 명인가요? 10만 명중한 명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0.0001%에 불과하며, 보통은 회안, 회색 눈이나 벽안, 푸른 눈이죠, 그렇죠? 자안, 자주색 눈도 가능하다 하죠. 머리카락 역시 완전히 백발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다음에 옅은 금발 등 색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죠? 옅은 금발이죠. 완전히 은색이 된건 심각한 경우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알비노는 피부 아래 지방층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두터워서 크림색의 창백한 피부가 되지만, 남성 알비노는 지방층이 옅어서 혈관이 살짝살짝 비치는 분홍 피부가 된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알비노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색소가 많이 없는데,
예, 혈관 같은 게 비쳐서 좀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또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울거나 감정에 받쳐서 달아오르게 되면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된다고. 아우, 그렇겠죠. 혈관이 그냥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죠. 색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생 백인들의 조상이 앓았던 질환이다. 그래서 백인들에게 유독 알비노 환자가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백인들 대부분이 좀 피부색이 밝잖아요. 그 자체가 조금 멜라닌 색소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 흔적이 금발 벽안으로 대표되는 백인의 특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알비노 계통의 어떤 유전자. 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멜라닌 색소가 상대적으로 그 흑인들보다는 훨씬 적은데 알비노는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거나 멜라닌 색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알비노는 유전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비노의 신체적 약점은 이거는 알비노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다, 신비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당사자가 되면 엄청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저간의 경우 상기였듯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만에 하나 저간이어도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아지고 사실 확률이 높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얘는 좀 사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기 홍채가 빛을 이렇게 조금 약간 그 각막에서도 이렇게 각막이나 홍채 같은 것들 빛 오면 조절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피부의 경우 새하얀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심한 경우 그 하얀 정도가 사람 피부가 아닌 A4 용지다. 뭐 근데 그래서 섬찟하고 호감을 가지기 힘들고 그렇죠? 이제 예로부터 뼈 아픈 차별의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저기 그아 진짜 끔찍한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흑인 알비노 소년을 잡아서 먹으면 뭐 좋아진다,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백인들도 일광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피부가 약해서 선탠을 통해서 조금 멜라닌 색소를 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피부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닿으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알비노는 또 얼마나 그런 자외선에 취약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자외선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하, 진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조차 딸수 없지만 운이 좋으면 운전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고 더운 날에도 긴 옷을 입어야 되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각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홍채에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광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여러분 눈꺼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눈꺼풀도 색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눈꺼풀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광량이, 그렇죠? 정상인보다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 참,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비노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흑인 알비노 이거 지금 나와 있는데 흑인한테서 발견된 알비노니까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고 살게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태어나면 아프리카는 또 워낙 햇빛이 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더 많겠죠? 그리고 팔다리나 신체 일부를 잘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죠. 왜냐면 그 신체가 행운을,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선 알비노의 고기를 먹으면 에이즈가 낫는다는 황당한 미신이 퍼져서 많은 알비노인이 살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뭐 인간의 알비노는 뭐 동물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얼마나 알비노가 생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뱀이다. 자기가 포식자인 뱀이다. 근데 하얀색이야. 그러면은 금방 눈에 띄어가지고
사냥 당하는 동물들이 막 도망가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잡아먹히는 동물이다. 사슴이다. 하얀색이야. 그러면은 코랑이 같은 것에 금방 저기죠. 눈에 띄겠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근데 이 알비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한 알비노 코끼리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나우뉴스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거 지금 조커 희귀 알비노 코끼리인데요. 여러분 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연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희귀 알비노 코끼리 한 마리가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남아공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캠프 자블라니를 근거지로 하는 한 코끼리 보호단체는 크루거 국립공원 근처 사설구역에서 새끼 알비노 코끼리 한 마리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다. 밀렵꾼이 설치해놓은 뭐 덫같은 데 걸렸나 봅니다. 그렇죠? 생후 4개월 된 새끼 코끼리는 인근을 순찰하던 수의사가 발견해서 보호단체로 이송시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체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이쪽에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안쓰러워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쭉 입에서 귀까지 이렇게 상처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코끼리는 입부터 귀 뒤까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받아. 그 흉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흉터는 영화 배트맨 속 악당 조커를 연상시킬 정도로 깊다. 진짜 이거 보면 조커 같이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2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상처 부위에 생긴 구더기가 코끼리의 살을 파먹으면서 귀 일부가 잘려 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상처가 있었는데 거기가 곪아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수일에 걸쳐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지금 보면 왼쪽 지금 뺨에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진만 보면 오른쪽에도 있는 것 같죠, 그쵸? 끔찍해라, 그쵸? 아, 그래도 인간한테 발견됐어. 그것도 수의사한테 발견돼서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지난 15일에는 구조 후 처음으로 타가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조금 기운을 차렸나 봅니다. 특히 이곳에 머무는 염소 한 마리와 함께 뛰놀면서 우정을 쌓은 코끼리는 단 며칠 만에 타가소 환경에 완벽 적응했다. 사육사와 의료진 품에 안겨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고 귀엽습니다. 이거 눈이 파랗네요, 그쵸? 와, 알비노의 그 증상이 나타나네요, 그쵸? 야, 아이고 귀엽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얼룩덜룩하죠, 그쵸? 특히 알비니즘을 갖고 태어난 코끼리는 반짝거리는 특유의 분홍빛 눈망울로 보호소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보호소층 코끼리에게 카니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네요. 그래서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이름 지어졌네요. 적응이 빨라 다행이긴 하지만 상처 때문에 먹이 공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우려스럽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당분간 유동식 같은 거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씹을 수가 없으니까. 찢어진 코끼리 입 사이로 우유 공급이 가능한 각도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부상이 심해서 식사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편이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걸 이렇게 저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씹는 거, 저작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그것도 보니까 한쪽만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쪽이 다 찢어진 것 같죠? 지금 오른쪽에도 이거 찢어져 있고, 그쵸? 여기 오른쪽에도 상처가 있고, 여기 왼쪽에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치? 입을 완전히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염소랑 친해진 코끼리인가 봐요. 귀엽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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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 진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아이고, 귀엽네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 등에서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밀렵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콩고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경 일대에서는 아직도 상하를 노린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 아, 좀 이거 좀, 아, 이거 좀 상하를 좀, 그 상하 꼭, 그걸, 아직까지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채취해야 되나요? 무슨 가치가 있지, 그게?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밀렵과. 자, 여러분, 보면요. 밀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밀렵 때문에 코끼리가 진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밀렵 탓에 30%의 코끼리 새끼들이 상아가 없이 태어난다고 하네요.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나왔어. 나이지리아에서 베트남 그쪽 홍콩으로 밀반인데 코끼리 상아인데, 이거 어떻게 또 이런 거 밀반인 파냐. 아우. 도대체 이거를, 아직까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진짜? 진짜 신기해. 아, 사람들 참. 그래서 500만 마리가 70년 새 41마리로 줄었대요. 내전 때문에. 아, 그것도 인간이 싸우는데 그걸 돈을 대기 위해서 밀렵을 한다는 거죠. 사망 원인의 50%는 밀렵. 그래서 총탄 피하려 상아 없는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전 중에 벌어진 밀렵이 원인이다. 야, 여러분 내전도 어리석고 밀렵도 어리석네요. 그렇죠, 진짜. 아,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야,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진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1940년대까지 아프리카 대륙에는 최대 5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41만 마리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사망 원인의 반이 밀렵이래, 밀렵. 상아는 분쟁이 장기화한 아프리카 내전 세력의 자금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쭉 보면,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모잠비크의 경우 77년부터 92년까지 내전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그 수많은 코끼리도 목숨을 잃었는데, 15년의 내전 동안 5만 마리의 코끼리가 사라져서 1만 마리 정도만 남았다. 여러분 여기 지옥이네요, 지옥. 그쵸? 아유, 서로 싸우는 것도 뭐 모자라서 동물을 죽인다니.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정부군이 점령한 반군의 주둔지에서 1만 9천 개 이상의 상아 무더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자기네들은 무슨 무기 사고 그러려고 이런 걸 팔아먹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하들이 하루에 코끼리 150마리를 처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 아이고. 그래서, 근데 그 즈음에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영국의 어떤 그런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했나 보죠. 그런데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아 없는 코끼리가 4%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암컷 코끼리의 30% 정도가 상아 없이 태어난다는 거죠. 상아가 있어도 그 크기가 예전보다도 턱없이 작다. 이거 왜냐면, 인간이 상아가 큰 그러한 코끼리를 잡다 보니까 그 유전자 풀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상아가 작은 것들은 살아남으니까, 상아가 작은 것들의 이제 그 후손들은 상아가 작게 태어나고, 걔네들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상아가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들은 내전 때 밀렵 피해를 보지 않았다.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유전적 특성이 전달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도 국립공원에서는 암컷 코끼리의 98%가 상아가 없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밀렵 노출을 정근 코끼리는 노산을 한다네요. 와, 이는 정글 코끼리가 밀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왜냐면 왜냐면 저기 그 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를 돌보아야 될 행동만 하는 거지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를 위험에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극단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인간이 이런, 아,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아까 전에 그 조코 코끼리의 사연을 보도록 합시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는 11만 1000마리가 감소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톤의 불법 상아 유통이 적발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대로 가면 20~30년 이내에 아프리카 국에서 코끼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세계 자연 기금은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지금
이 지금 이 조코 코끼리도 이 귀여운 코끼리도 알비노 코끼리인데 덫에 걸려가지고 그쵸? 거의 지금 죽어갈 때 발견이 됐죠. 그 우리는 항상 이렇게 코끼리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